안녕하세요. 윤스 요가의 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서로 상반되는 동작을 할 때 완전히 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처음에는 무릎 조이기로 골반 고관절을 수축 신장시키면서 풀어주고, 다음에는 양 무릎의 방향을 밖으로 해서 조여주는 소머리 자세를 함께 병행해서 골반 고관절이 더욱 시원하게 풀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짜보았습니다. 골반 고관절이 풀어지면 무엇보다도 호흡이 풀어져서 심신이 함께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쌍으로 골반 풀기로 하부흡을 활짝 열어서 호흡 불량으로 오는 현대인의 모든 질병, 불면증, 불안증 날려보내요. 풀기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손 등 뒤 바닥 짚어주고 양 무릎을 세워주세요. 양 무릎을 세운 이후에 발끝을 벌려주고 엉덩이는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여기서 한 무릎씩 앞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세 잡을 때부터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골반 고관절이 확실하게 풀어지는 동작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내려주면서 확확 조여줘요. 골반 고관절이 확확 조여지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는데 이게 대각선이면 안 돼요. 딱 직선으로 내 몸 정면 앞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골반 고관절에 힘을 풀고 움직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다가 편안해, 부드러워졌어. 편안해지진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부드러워졌다 싶으시면 그때 양 무릎을 모아서 이번에는 모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천추 뒤쪽이 쫙쫙 펴져. 천추 뒤쪽이 쫙쫙 펴져. 펴지면서 늘어나면서 골반 고관절 안쪽으로 쫙 조이죠. 조이는 자극이 안쪽으로 꽉 들어와요. 무릎을 따라서 이렇게 종아리까지 잘 느끼면서 둘, 셋. 이제 이것도 잘해. 익숙해졌어. 그러면 살짝 또 내려보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자극 강해. 이러면 이럴수록 천추는 펴진다. 내 골반 고관절은 더 부드러워진다. 하나, 둘, 셋. 돌아오는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더 할 수 있다? 그럼 내려서 무릎 잡고 쭉 펴주면 되고. 아, 이것도 너무 쉽다. 그러면 내려가 보는 거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천히. 아, 남자분들 너무 힘들었을 거야. 자, 풀어서 발바닥 마주하세요. 눈 감고 조여졌던 자극이 부드럽게 풀어져가는 것을 마음으로 잘 느껴봅니다. 눈 감고 이마 미간에는 힘 주지 않아요. 부드럽게 펴놔요. 목과 어깨 느슨하게 늘어뜨려서 툭 하고 떨궈져요. 허리 골반 고관절 활짝 마음으로 느껴서 열어주고 숨 편안하게 쉬어서 숨의 움직임 따라 골반 고관절이 더욱더 편안해지는 것을 잘 느껴봅니다. 계속해서 사지의 긴장을 놔버리면서 셋을 셀 거예요. 마음으로 잘 느끼세요. 다른 생각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눈 떠주시고. 어때요? 이것만 해도 시원해졌죠? 그렇지만 여기서 다른 각도를 한 번 더 해가지고 더 시원하게 해볼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반대로 무릎을 안쪽으로 했었잖아요.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해서 쌍으로 골반 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골반을 풀어줄 겁니다. 우선 오른 무릎을 앞으로, 왼 무릎을 오른 무릎 위에 얹어서 양 발끝이 나란하게 바르게 앉아보세요. 왼쪽 엉덩이가 너무 뜨면 왼쪽 엉덩이 밑에 살짝 받쳐주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발끝 나란하게 맞춰주고 자극을 잘 느껴보세요. 이렇게 올려놓기만 해도 왼쪽 허리 골반 뒤쪽에서부터 바깥쪽을 따라서 무릎 종아리까지 쫙 늘어나는 자극과 또 안쪽으로는 수축하는 자극 잘 느끼면서 둥쭉 편 상태에서 가볍게 앞뒤로 흔들어 보세요. 목과 어깨 힘 풀고 숨 편안하게 쉬면서 앞뒤로만 움직여도 그 자극이 더해졌다가 풀어졌다가
더해졌다가 풀어졌다가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편안해졌어. 편안해졌으면 이제 내려가 볼 거예요. 안 되면 이것도 힘들었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편안하게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는 숨 따라 부드럽게 척추 마디마디 쭉 펴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목과 어깨 힘 풀고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가슴이 먼저 닿으면 안 되고 배부터 차례차례 닿아서 셋을 셀 겁니다. 목과 어깨 힘 풀고 골반, 고관절, 허벅지, 무릎, 종아리 자극장 느끼면서 둘, 셋, 천천히 돌아와서 시원하다, 그렇죠? 다리를 풀어놓으면서 풀어져가는 자극을 또 느껴주고 반대쪽 왼무릎, 오른무릎 역시 발끝 나란하게 맞춰주고 오른 엉덩이가 뜨지 않게 목과 어깨 힘 풀고 발끝 잡고 골반 고관절에 힘 풀고 이번엔 오른쪽 허리 골반에서부터 허벅지, 무릎, 종아리 또 안쪽을 수축하는 자극 잘 느끼면서 앞뒤로 가볍게 흔들흔들 아주 부드럽게 살랑살랑 움직여봅니다. 이렇게만 움직여도 말씀드렸지만 주어졌다가 또 풀어졌다가 주어졌다가 풀어졌다가 하는 그 자극을 잘 느껴보세요. 요 움직임만으로도 골반 고관절이 수축, 신장 반복하면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여주다가 편안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이제 내려가 보는 거 해볼 거예요. 목과 어깨 힘 풀고, 골반 고관절에 힘 풀고, 힘 푼다는 멘트를 내가 몇 번이나 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할 때마다 힘 주고 있었을걸. 자, 들이쉬고, 내쉬는 숨 따라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목과 어깨 힘 풀고 숨 쉬면서 지그시 부드럽게 점점 내려간다. 왼쪽보다 더잘 되는 느낌이죠? 목과 어깨 힘 푸세요. 골반 고관절에 힘 푸세요. 하나, 숨 쉬면서, 숨안 쉬면 안 돼요. 둘, 골반 고관절 활짝, 마음으로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아서 조여지면서 자극 받으니까. 셋, 천천히 올라와서. 시원하죠? 다리 풀어서 반가부좌로 눈 감고. 풀어져가는 자극 잘 느껴보세요. 목과 어깨 상체 살짝 뒤로 들어서 허리 골반에 힘 배로 숨이 편안하게 들어오면 그숨 따라 풀어져가는 골반, 고관절, 다리, 발끝까지 느껴봅니다. 에너지 흐름 따라 고관절, 골반 찌릿찌릿 에너지 흐름 따라 풀어질 거예요. 이마 미간에 힘 풀고 하나, 둘, 셋, 짜잔! 잘 쉬셨나요? 잘 풀어지셨나요? 확실하게 풀어지셨을 겁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한게 아니라 쌍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주셨을 텐데요. 역시 이것 또한 꾸준히 해주셔야 더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완 호흡하는 가운데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